계속되는 산불, 점점 녹아내리는 빙하, 잦은 홍수와 가뭄까지. 기후변화로 세계 각국이 신음하고 있는데요.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기 위해 이것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해 이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 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를 동원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린 에너지로 오염을 상쇄하는 겁니다. 실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탄소 제로라고도 불립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 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 121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탄소 중립위원회는 탄소 중립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산업계와 환경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소 중립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탄소 배출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지난해 유럽연합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자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30여 명의 기후활동가는 공개 서한을 내고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